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지역경제현장 지역경제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은 G20 정상회의 개최로 전 세계인의 눈과 귀가 서울로 모였었죠. 이번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된 것을 대한민국 국민의 사람으로서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지역에서도 다양한 경제 뉴스가 이어졌는데요. 이 가운데 삼성 SDI와 독일 보시사가 합작 설립한 SB 리모티브의 자동차용 2차 전지 사업장이 준공됐다는 소식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SB 리모티브의 자동차용 2차 전지 사업장 준공 소식 현장을 자세하게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주인공은 세계 해양 포럼 조직위원회 윤성철 사무총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세계 해양 포럼은 해양계의 다보스 포럼으로 성장이 기대될 만큼 아주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98회째 지역경제 매거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삼성 SDI와 독일 보시의 합작사인 SB 리모티브가 울산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전용 생산 라인을 준공했습니다. 전기자동차용 2차 배터리는 차세대 성장 산업의 핵심 분야입니다. 삼성 SDI는 이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B 리모티브는 지난 10일 프란츠 페렌바흐 보시그룹 회장, 최치훈 삼성 SDI 사장, 이진건 SB 리모티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 준공식을 현지에서 가졌습니다. SB 리모티브는 지난 2008년 9월 삼성 SDI와 독일 보시사가 합작 설립한 회사로 한국과 독일, 미국에서 연구개발 및 제품 생산, 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오는 2013년까지 SB 리모티브에 총 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완공된 공장은 3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SB 리모티브는 이제 새로운 라인에서 최고 품질의 자동차용 전지 배터리를 생산해 세계화 경쟁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SDI는 IT용 전지 사업에서 얻은 경험과 역량, 그리고 삼성그룹 내의 시너지를 SB 리모티브에 아낌없이 투자해 전지 사업의 성과를 자동차 분야로 크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공장은 내년 초부터 배터리 셀의 양산 체제에 들어가 오는 2015년까지 연간 생산 규모를 전기차 18만 대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SB 리모티브 울산 공장은 지난 10월부터 양산을 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BMW의 전량 지금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서 생산된 제품이 다른 고객에도 납품될 예정이고 2012년서부터는 증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합작 파트너사인 보시그룹 페렌바흐 회장은 이번 합작 결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SB Motive is now in an excellent position to meet its goal of large-scale series production of lithium-ion batteries in 2011. 전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보시사는 이에 따라 SB 리모티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울산 공장 인원이 150명 수준이지만 SB 리모티브는 향후 2, 3년 내에 약 1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대를 연 SB 리모티브의 본격 가동으로 대표적 녹색 산업인 그린카 산업 진출은 물론이고 미래 한국 자동차 산업의 일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도 이번 SB 리모티브의 전지공장 준공을 계기로 현재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일대에 조성 중인 울산 하이테크 밸리가 국내 전지 생산 시설의 종합 생산 기지로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번에 준공한 SB 리모티브 외에도 삼성 SDI의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IT용 2차 전지 생산 시설 투자가 오는 201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SB 리모티브 울산 공장 준공은 산업수도 울산이 2차 전지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파워인트 변호를 초대 손님은 세계해양포럼조직위원회 윤성철 사무총장을 모셨습니다. 최근 그 세계해양계 그물들이 부산에 모였었죠. 지난 15일 그 부산 해운대 백스코에서는 세계해양포럼이 열렸었는데요. 전 세계해양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이번 세계해양포럼과 관련해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만나보시기 전에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세계해양포럼은 올해로 그 4회째를 맞았는데요. 그동안 그 세계해양계의 건물들이 포럼에 참가하는 등 갈수록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해양포럼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윤 총장께서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세계해양포럼은 올해가 4회째지만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세계해양포럼은 해양 분야에 특화된 국제 컨퍼런스 행사입니다. 2007년 처음 시작돼서 올해가 4회째인데 해마다 규모가 배로 성장하면서 국내 최대의 해양 컨퍼런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로도 하나의 큰 자랑거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해양 분야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하고 있고 앞으로 세계양 포럼을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키워서 해양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훨씬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열린 그 세계 해양 포럼은 그 국토해양부와 그리고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양적이나 질적인 면에서 크게 뭐 업그레이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윤석님, 그 올해가 예년과 달랐던 점은 무엇인지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적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배로 성장했습니다. 일단 참여하시는 국내의 해양 전문가들도 2,000명이 넘었었고요. 연사들과 토론자 등 주요 인물들만 해도 1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세션 수만 해도 올해 메인 세션이 8개, 그리고 스페셜 세션이 6개 해서 총 14개로 양적으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또 질적인 측면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의 그 해양계의 도전과 인류의 어떤 생존의 새로운 방안들, 이런 것들이 아주 폭넓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점에서 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 세계해양포럼의 경우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 그 마이스 산업의 스타 브랜드를 뽑는 그런 선정사업의 최종 후보에 올라있다는 점입니다. 즉 국제 컨퍼런스 분야의 국가대표를 뽑는 그런 사업인 거죠. 저희들 세계해양포럼은 지난해 말에 그 최종 후보에 올라있고 지금 이 후보에 올라있다는 것은 세계해양포럼의 그 중요성을 정부가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올해 그 세계해양포럼에 달라진 점은 시상식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죠. 대한민국 해양대상 시상식도 있지만 부산일보 해양문학상 시상식도 새로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한국해양산업협회 국제논문상, 그리고 세계해양포럼 장학금 시상식, 그리고 올해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제1회 대한민국 해양디자인
공모전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이런 많은 해양 분야의 어떤 활동 상황 활동들과 그리고 의미를 담아서 올해 세강 포럼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그 세계 해양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그 해양 전문가들이 대거 집결해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그 부산에 집결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윤총장님, 그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들이 올해 세계 해양 포럼을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이고 또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점을 우리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해양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세계 석각들을 두루 모셨습니다. 유네스코 세계해양회의 공동의장이시기도 한 빌리아나 신생, 올해 기조연설을 맡으셨던 분인데요.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 맹몬센터 소장이시기도 한데 세계적인 그 해양정책 분야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해양계 여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이오메디컬, 즉 해양자원을 이용해서 새로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그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세계 최고의 석학을 윌리엄 페니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해양전문연구소로는 넘버 1, 2를 다루고 있는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중요한 핵심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세계해양협회 창립 사무국장인 폴 홀터스이 또 있고요. OECD에서 전 세계의 수산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 칼 슈미트 국장도 이번에 찾아왔습니다. 해양 분야의 가장 유명한 학회라고 할 수 있는 국제해운경제학회,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태온 오태붐 회장도 왔고요. 해양 로봇 기술 쪽으로는 아주 주목받고 있는 미국 해군 사관학교 피터 추 교수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물다양성협약 CBD라고 합니다. 산국에서 해양 보호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적인 석학 이지연 박사도 이번 세계해양 포럼에 찾아온 주요 인사입니다. 올해 그 세계해양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해양의 도전, 뭐 이런 주제를 놓고 뭐 열띤 토론과 그 주제 발표가 이어졌었는데, 그 윤총장님,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금세기 세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의 환경을 현재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결국 인류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실은 그 원인이자 결과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해양 분야입니다. 즉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결국 기후변화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 해양 부분에서 이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이 올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즉 기후변화와 해양의 도전이라는 슬로건은 그래서 나온 것이죠.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말 진행이 된다면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는 남극과 북극에 있는 거대한 빙하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빙하들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진다면 최대 60cm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 만일 그래 되면 전 세계 현재 만들어진 방파제는 모두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이번에 최근에 그 강에서 저 해수 제비 면적이 좀 적어졌다고 해서 배추값이 이번에 크게 폭등한 적이 있죠. 아마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본격화된다면 이런 것은 유도 아닐 겁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해양학자들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해양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아내고 또 적응하고 또 여기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해양 쪽에서 볼 때 기후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해결 방안이 해양에 있다고 믿습니다. 즉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저감 문제가 발생될 거고요. 또 해조류를 많이 양식을 해서 산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결국에는 기후변화의 상황들을 많이 누그러뜨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새로운 산업도 여기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에서는 다양한 도전이 가능할 것이고, 지금 올해 세계해양 포럼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부분들은 이러한 전체적인 진지구적인 화두를 해양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그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올해 세계해양포럼은 그 여수 세계박람회 그 국제 심포지엄과 함께 개최돼 더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윤총장님, 그 올 행사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수 엑스포는 2012년, 즉 내후년입니다. 여수 엑스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해양 엑스포이고요. 그 큰 가장 메인 주제는 살아있는 해양, 숨쉬는 연안입니다. 즉 어떻게 해양을 되살리고 그리고 연안의 문제를 어떻게 복원해낼 거냐 하는 것인데요. 방금 이러한 목표 설정, 목표가 우리 세계해양포럼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해양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국에는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론이라는 것이죠. 이 둘을 같이 합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주제들을 더 다양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특히 여수 엑스포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블루 이카노미입니다. 즉 바다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보자. 그리고 바다의 해양을 통해서, 해양이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의 산업을 어떻게 재편해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블루 이카노미의 핵심이라고 치면, 그 블루 이카노미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이번 세계해양포럼에서 자세히 나타났다는 점이 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블루 이카노미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해양포럼은 그 올해로 그 4회째를 진행하면서 그 이미 그 해양계의 샛별로 부각되는 등 전 세계인들의 그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국제사회와 그리고 해양산업계에서 그런 기대가 크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총장님, 그 세계해양포럼이 앞으로 국제해양산업계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견해가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기후변화라고 하는 시대적 화두를 안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저탄소 녹색 성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해양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해양의 버전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것이 블루 이카노미입니다. 이 블루 이카노미를 어떻게 구현하고 잘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전 세계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됐다는 것이죠. 세계해양포럼은 방금 이러한 해양계의 문제들과 저탄소 녹색 성장, 기후변화, 블루 이카노미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이슈들을 끊임없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해양포럼에서 기후변화와 해운산업의 어떤 변화, 기후변화와 해양산업의 해운산업의 어떤 문제들을 같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1회 해양 CEO 라운드 테이블 같은 경우도 사실 해운 분야가 이 기후변화와 블루 이카노미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잘 짚어낸 것이라고 저희들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전 세계의 해양산업이 이 기후변화의 시대를 맞아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적응해 갈 거냐, 대응해 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는 중에 하나가 IT, NT, MT, BT 등과 결부된 이런 첨단 기술과 결부된 융합의 사례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또 하나의 세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방금 이러한 해양산업과 이런 첨단산업, 신기술과의 어떤 접합점, 융합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후변화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고 또 새롭게 뭔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모티브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 가지고 우리들이 국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킨다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더 가깝게는 해양도시에 살지만 오히려 우리 부산에 있는 많은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이 이런 세계적 이슈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세계 석각들과 더불어서 토론하고 그 얘기들을 경청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이 올해 참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해양 포럼이 그 올 행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그 해양 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뭐 이런 기대감도 높은 상황인데, 그 총장님, 그 세계 해양 포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그것들 한 말씀해 주시죠. 세계 해양 포럼은 해양 분야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보스 포럼은 경제 분야의 세계 최대의 컨퍼런스입니다. 이 다보스 포럼이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이슈들을 여기서 총론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많은 해결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세계 각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새로운 경제 도약과 경제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각국이, 그리고 세계 어떤 경제연합체들이 이것들을 자들의 아젠다와 그리고 실천 방안들로 채택을 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저희 세계양 포럼도 해양 분야에 그런 역할을 맡을 것을 저희들이 지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세계 최고의 현안 지혜들과 그리고 어떤 방법론들이 여러 나라의 해양 정책들을 이끌어 나가고 국제적인 공조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희 세계양 포럼은 이미 양적으로 매년 배로 성장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해양 분야의 다보스 포럼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합니다. 전 세계 해양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 해양 포럼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본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